초밥을 만들어 볼까요? 날씨가 좋으니까 말이야. 밥을. 어? 강원밥이네? 그래, 강원 유부 초밥도 괜찮지. 밥을 데워야겠죠? 어제 해놓은 밥이니까요. 이 정도면 되나? 좀 더 할까? 한 이만큼? 한 30초? 물기를 짜냅니다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? 여기다 소스를 넣고. 아씨, 가기가 힘들어. 그 다음에 깨. 아씨, 이거 힘들어. 짜증나. 아, 됐다. 비닐 장갑을 쓰고 싶지 않아서 손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반지를 뺐어야 되네. 반지를 빼겠습니다. 뜨거워요. 자, 일단은 하나씩 이 물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무엇? 도시락 통을 준비한 이유는 유부초밥을 만들어서 소풍처럼 밖에 나가서 먹을 계획이기 때문이죠. 신난다!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. 손 이거 어떡해? 손은 마지막에 수습하도록. 항상 이 유부초밥은 밥과 밥 양과 유부의 그 양을 얼마만큼 잘 맞추느냐,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. 과연 딱 맞아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남을 것인지, 밥이 부족할 것인지. 이렇게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갑자기 배고프네? 오, 배고픈데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? 배고파. 그럭저럭 잘 맞았어. 그럭저럭. 내 손에 있는 게 지금 한 숟가락이긴 하지만. 너무 배고파. 하나만 먹을까? 하나만 먹을까? 아. 맛있다.
가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젓가락을 소들어 먹긴 좀 그렇잖아요. 젓가락을 챙길 건데 이 밀랍내에다가 챙길 거예요. 그래서 나의 작은 가방에 넣어서 피크닉을 갈 겁니다. 와. 와야야야야.